우리 성수대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 공수처에서 전격적으로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랬더니 뭐 온갖 군데에서 저주가 쏟아지고 있는데, 자, 일단 공수처의 수사 불가피했다, 아니다. 이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 검찰의 기준을 적용하면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은 이성윤 검사장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막았다 이러면서 기소를 해놓은 게 우리 수원지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 기준에 비춰보면 똑같이 적용하면 아니 우리 윤석열 전 총장은 더 심한 짓을 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말입니다. 네. 그 법정에서 증언을 한 사람들을 모의 위증으로 인지를 하겠다고 한 사건이에요. 맞아요. 예, 인지는 검사가 여러 가지 증거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확인한 결과 이 사람한테 죄가 있으니 수사를 개시해서 기소하겠다라는 예. 의사결정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 이것을 그 임은정 검사한테서 뺏어가지고 예. 허정수 감찰 3과장한테 준 거예요. 근데 허정수 감찰 이거는 3과장에게? 근데 예, 이제 근데 허정수 이분도 감찰 3과장 감찰 예. 과장이니까 예. 그래도 감찰의 의지 같은 게 있었던 분 아니었어요? 아니죠. 내부 회의에서 예. 줄곧 죄가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해 오던 분이죠. 아하, 이전서부터 예. 감찰팀 내부에서 야, 이거 죄가 안 돼. 이거 갖고 왜 자꾸 죄를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에게 윤석열 총장께서 이 사건을 기소 직전의 사건을 갖다 줬다는 거군요. 게다가 그윤 총장이 사의를 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으로 한 일이 그거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을 맡은 검사한테 더 무혐의해라는 거하고 유사한 거죠. 그렇네요. 예, 그거랑 같은 거죠. 게다가 인지 사건에서는 배당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지라는 건 어떤 검사 개인이 독립된 행정청으로서 하겠다는 건데 그 사건을 뺏어서 평소에 이 사람은 모의 위증은 아니다. 위증 부분은 있는데 모의 목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위증죄로 하면은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예. 모의라는 거는 더 가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허정수 과장도 예. 위증이 있다는 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렇네요, 예. 진짜. 그런데 굳이 그걸 막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 김모 증인이 모의 위증이 되면은 그 검사들, 예. 특수 일부 검사들이 모의 위증 교사로 엮이기 때문에 김모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특수부 검사들을 봐주기 위한 거였죠. 아, 이제야 드디어 좀더 명확해지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윤석열이 마지막으로 한 짓은 기소 직전에 임은정 검사에게 사건을 뺏어서 허정수 감찰 3과장한테 준 건데, 예. 근데 이 둘의 견해차의 핵심적인 부분이 둘다 위증이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는데, 이게 모의 위증이냐 아니냐를 서로 견해를까 달랐던 거라고 이렇게 막 기사는 쓰고 있어요. 근데 예. 그 기사만 보면 이게 무슨 차이인지, 뭔 내용인지 잘 몰랐거든요, 우리는. 그쵸? 예. 특히나 많은 시민들은 야, 이건 뭐큰 차이 아닌데. 뭐 그게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두 예. 가지 측면에서 아주 결정적인 직권남용이 의심된다는 건데. 첫째, 인지 사건에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던 사람은 검찰의 독립 원칙에 의하면 그 사람이 계속 수사하게 냅둬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서 사건을 뺏었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뺏어갖고 갖다 준 사람이 모회 위증을 인정하지 않고 위증만 인정해서 결과적으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죄부를 줄 끝났다. 사람이라는 예. 거. 그렇죠. 예. 그 사실은 검사가 인지 보고서를 올렸을 때 예. 인지 보고서 자체를 결재를 안 해주면 됩니다. 예. 예. 이거 너 제가 된다는 견해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해도 그만인데 그것조차도 부담스러워서 아하. 예. 원래 제가 안 된다는 검사한테 던져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이 이게 제대로 꼼수를 썼네요. 아니 자기가 인지수사를 제가 이런 거 죄가 되는 거 발견했습니다. 총장님 이거 수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 이거 하지 마 하면 나중에 그게 5점으로 남으니까 예. 이렇게 보다가 죄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충실한 강아지한테 이렇게 던져준 거네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사건이 가면 어떻게 될지 알고 예. 뭐 따로 이 사건 문게 뭐 예. 뭐 지시할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임정검 사고 허정수 3과장의 견해차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럼요. 좀 설명을 예. 해 주십시오. 이거는 시사 직격에 뭐 증언의 유효 기간이 끝나간다. 거기 보면 알 수, 그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시청하시면 알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 이런 겁니다. 증인 김모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 한만호 사장을 원래 고향에서 건설업을 하면서 알던 사이고 예.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구치 서울중앙지검 그 피의자들이나 참고인이 대기하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 4월 초 처음 만났을 때 예. 아이고 반갑네 하면서 자기가 왜 여기 오게 됐는지 그러니까 한만호 사장이 왜 서울중앙지검에 불려오게 됐는지 한명숙 관련을 술술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예예. 예. 김모가? 처음만. 예예. 예. 아이고 김모 왜 여기 자네 고생하고 있나. 나도 운이 나빠서 여기 왔네. 그러니까 고향에서 예전부터 알던 사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 고향 검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고향에서 그럼 알던 사이라면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예. 김모가 자기가 일산 킨텍스에서 예. 콘서트를 여러 주최를 했다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2012년 12월에 마약 콘서트를 했는데 예. 한만호 사장이 전화를 해서 우리 정동영 후보가 대선 후보 그때 대통령 선거 후보였죠. 예예. 유세를 할 수 있게 좀 자리를 마련해 주시게. 마약 콘서트 안에서? 예예. 해서 이게 불법이지만 예. 그 왜냐면 대중들이 통행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이렇게 예. 돈 내고 들어가는 야구장, 경기장 이런 데는 안 된다는 게 불법 선거 운동이죠. 예, 그러니까 예. 안 되지만 자기가 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황교안 후보한테서도 이제 작동이 됐던 맞습니다. 그런 예, 혐의였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시사 직격 제작진이 확인해 보니까 그 마약 콘서트의 주최자도 주관사도 아닌 거예요, 이 김모가. 김모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야. 예, 건설업을 해서 그 인연으로 한만호를 알게 됐다. 한만호도 건설업 종사자니까요. 근데 예. 건설업을 했던 이력이 없어요. 이런. 그리고 그 콘서트에 예. 뭐 마야 매니지먼트사 뭐 이러면서 많이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동영 후보가 찾아온 적도 없다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정동영 후보의 그날 동선하고도 안 맞아요. 왜냐면은 일산에서 유세를 한 거는 맞는데 예. 유세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KBS 유세 녹음을 그러니까 TV 연설 녹화를 하러 가가지고 예. 갈 시간도 없었어요. 아니 이거 정동영 측에 저 확인 한번 해보면 그냥 밝혀지는 위증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증인데 허성수는 단순 위증이다. 아하. 네 임은정 검사는 이게 한만호하고의 친분을 타는 거고 그 친분은 결국은 한명숙에 대한 정치 자금 사실을 어떻게 구치가면서 듣게 됐는지 예. 전체적으로 모해 그 한명숙 총리를 유죄를 받게 할 의도로 한 위증이다. 그렇죠. 라고 다툼이 있었는데 우리 윤 총장이 허정수한테 던져주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법정에서도 하고서도 무사한 게 그 증인이고 이 증인 연습을 시킨 엄희준 검사입니다. 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갖다가 사실은 마르고 닳도록 저 기사에서 써야 되고 법조팀이라면 왜 이런 일들이 검찰 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왜 이걸 끝까지 이렇게 덮을 수밖에 없는가 이걸 취재를 해야 되는데 역으로 사람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끔 어려운 말로 막 이렇게 대충대충 포장하면서 누구는 위증이고 누구는 모해 위증인데 위증한테 넘겼다고 무슨 죄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잖아요 지금. 근데 그 검사들이 그 김모라는 증인을 어떻게 해서 찾아게
찾게 됐는지 예. 협력을 구하게 됐는지 이런 얘기도 시사직격에 나와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한만호 씨가 검찰 단계에서는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법정에서 예. 예. 진술을 바로 잡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검찰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한명숙 전 총리 1차 사건, 그 의자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자가 돈 받았다는 사건. 네, 총리 공간에서 5만 달러 받았다. 예. 그게 무죄를 받아서 이 사건은 정말 자존심 회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예예. 근데 한만호 씨가 증언을 바로 잡아요. 예.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서울 구치소에 있던 수감자들을 예. 불러서 구슬리고 협박하고. 예. 그래서 그 시사 직격 그 편을 보면은 고모 씨가 당시 이제 한만호하고 같이 수감돼 있던 수감자죠. 예. 그래서 그 김모가 그 마약 콘서트에 내가 정동영 후보를 뭐 불러서 유사하게 해줬고 그게 한만호 사장의 요청에 의한 거고라고 한 그 김모 있지 않습니까? 예. 김모가 대책 없는 허언증 환자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분이 딱 이렇게 해요. 개말은요. 예. 아무도 안 믿어요. 검사만 믿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도 불려가서 엄희준 검사가 뭐 해유를 했는데 예. 자기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검사님 저 좀 봐주십시오. 저는 연기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연기 못합니다. 예. 제가 이 부른 거는 비밀로 해드릴게요. 예, 예. 그랬더니 그 검사가 협박을 아, 참 이기적인 아저씨네. 가족 생각은 안 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 지금 이걸 갖다 수사기법이라고 하는 그런 작자들이 결국 범죄자들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협박을 해서 위증을 교사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예. 근데 이 상황을 사실은 이문정 검사가 그 엄청난 그 자료들을 갖다가 막 독파하고 한 번 본 것도 아니라면서요. 뭐 세 번씩 봤다면서요. 그 10만 페이지다라는 거를. 그렇게 해놓고 이제 범죄 혐의를 특정해서 보고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또 그걸 갖다 기소 직전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허성수한테 줘버리고. 예. 이러니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될 그 어떻게 보면 수사의 독립 이게 저해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마땅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사건에서는 정말 우리 검찰이 자존심을 걸고 사활을 건 사건이었죠. 예. 왜냐면은 지금 뭐 그때는 청와대 하명 사건, 예. 검찰총장 하명 사건 깔끔하게 잘 정리하면은 해결하면 앞날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단 대로가 열리는. 예. 그래서 뭐 그런 사건 이제 말아먹으면 다시는 이제 특수부에 올 생각은 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렇죠. 뭐 무능한 검사로 지키게 되고 그런 압박감에서 그렇게까지 한 거죠. 예. 네, 그렇게 해줬으니 뒤를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에 자기가 그 때려치면서까지 뒤 봐주고 나왔다. 이 조폭도 아니고. 하다가 아 사랑하는 특수통 후배니까 예. 예. 그게 우리 윤 총장이 한 짓입니다. 예. 자. 이게 그러면 솔직히 박범계 장관이 예. 이런 엄청난 똥을 싸지르고 튄 윤 총장에 대해서 뭐 뒤처리를 잘 하셔야 됐는데 흥미 없는 말을 쓰셔도 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유튜브니까.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부장회의에 이거를 이제 회부를 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는 공소시효가 마감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렇죠. 예. 이 부장회의에서 사실상 20대 1로 싸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문정 검사가. 그건 이제 우리 박범계 장관이 너무 잘못하셨죠. 예. 추미애 장관처럼 깨알같이 수사 지휘를 사건에 관한 지휘를 했어야죠. 그러고도 그걸 잘라먹을 애들인데. 예.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 대검 예규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예.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어요. 예예. 그래서
뭐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협의체를 둔다라고 해서 대검찰청 부장회의 여기에 회부시켜라라는 게 박범계 장관의 지시였죠. 예. 그런데 우리 검찰이 곧이곧대로 할 검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남감 차장이 먼저 예. 고검장까지 거기다 집어넣어버렸죠. 부장회의가 거기 아닌데. 예, 그 지침에 보면은 위 협의체 종류 이외에도 예. 필요에 따라 아. 사정에 맞게 협의체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고 규정을 가지고. 예. 그래서 그 고검장 회의라는 거는 협의체에 원래 없어요. 없죠. 예, 없어요. 예. 대검 부장 회의, 뭐 전문수사 자문단 이런 것만 있고. 근데 고검장들을 확 끌어오른 거 올린 거죠. 예. 예, 그러면 고검장들이 다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수사해왔던 사람들, 그런 식으로 수사해서 그런 뭐 식으로 승진해서 특수통, 고검장 자리에 앉아 있는 놈들인데 예, 걔네들한테 도와줘 이렇게 한 거죠, 사실은 조남관 그렇죠. 차장이. 와서 대검 부장회의만 보면은 이 정권에서 등용된 사람 해가지고 아리까리 하니까, 예. 뭐 머리수 싸움을 한 거죠. 그렇죠. 이 우리 지원 세력 고검장들을 불러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예. 된 거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남관이 의도한 대로 예. 그 네. 회의 내내 이문정 검사가 수모를 당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거기서 감히, 그러니까 그 사건은 김모에 대한 모의 위증 인지지만 예. 결국은 그 다음에 누구를 향하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일단은 어미주의죠, 일단은. 필사적으로 방어하게 돼 있는 거죠. 아. 그럼 뭐그 고검장들이 아이고 뭐 새까만 후배 임은정을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말 잘라먹고 뭐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회방도 놓고 뭐 진짜? 아주 유치찬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하면 안 되고. 아니, 저도 예. 듣기에는 뭐 말을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뭐 종이를 확 구겨버린다거나 이러면서 이게 제대로 예. 주장을 못하게끔 했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취재한 예,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도 중간에 무조건 가로막고, 자르고 막. 예, 그 조남관 차장이 주최를 했는데, 주관을 했는데, 자기 뜻에 맞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야기가 아무리 길어져도 횡설수설해도 뭐 중언부언해도 놔두고, 임은정 검사의 말은 잘라먹고 예. 그랬죠. 그러니 뭐임 검사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뭐 어떤 주의 주장을 펼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이미 답정로로 결과가 결정이 돼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가용 거죠. 거기서 짓눌려 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권투를 15라운드 15라운드를 뛰는데 상대방은 계속 새로운 선수가 올라오는 거죠. 본인은 이제 그로기가 되고 KO 상태로 이제 아니, 되는 거고.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이런 장면들을 저희가 당시에는 언론이 전해준 거를 갖다 그대로 보면 임은정 검사가 고집을 피우고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고 막 우려를 네. 표명한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다 나왔잖아요. 그거야 다 근데 그거 원래 언론들은 지금 그 검찰 내부적인 회의 내용은 키워드리잖아요. 알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막 줄줄줄줄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되듯이 막 이렇게 언론에 소개되더라고요. 어느 기자한테 들은 말인데 예. 어느 검사장이 고검장이 핸드폰을 통화 연결된 상태로 예? 어느 기자하고 예. 그모 보수 언론 그 종편에 뭐 기자한테 통화 연결된 상태로 해서 실시간으로 전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진짜? 야, 저는 이 특정 그 보수 언론의 기사를 보면서 소설을 혼자 써봤거든요. 야, 이거 어떤 자식이 그냥 그 이거 불러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불러주는 것도 중간에 나가가지고 전화로 불러주는 이것도 불가능해. 이 정도 자세하게 나오려면. 그래서 아예 그냥 녹음기를 갖고 가서 녹음을 해놓고 던져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그랬는데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가능하겠네. 그렇죠. 가장 유력한 설이죠. 정말로 실시간으로 그 종편 방송, 어느 종편 야, 방송에서 이것도 검언유착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게 뭐 항상
검언 유착 뭐 항상 언론을 뭐 친구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뭐 이런 정도가 되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한패야. 안에서 이그 고검장들하고 이제 오더를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이문정을 막 까고 그거를 갖다 그대로 들려주면서 받아 적는 기자들은 거기서 이문정을 악마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막 전문 법조인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다 송고하고 언론 플레이를 이렇게 하니까 안팎에서 완전히 짜고 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여론을 갖다가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짓을 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김모에 대한 아주 재미난 얘기도 하나 더 있어요. 예. 증언한 증언 즉그 당시 증인신문 조서에도 나오는데 예. 이 사람이 2010년 예 2010년 9월경인가 예. 이제 복역을 마친 다음에 예. 이제 사배를 복귀하는 거죠. 예. 근데 교통사고를 냅니다. 그래요? 이 교통사고를 우리 검찰이 봐줬다는 의혹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교통사고도 아니에요. 어떤 교통사고냐면은 예. 고의 교통사고. 일부러? 예. 보험 사기 하려고? 음주운전 차량을 쫓 뒤쫓아 갑니다. 그래서 너 음주운전 내가 신고할 거야 라고 해서 돈 뜯어내는 목적으로. 와, 이거. 그래서 그 경찰관이 얘기를 해요. 그 블랙박스를 보면 웃기지도 않는다. 이제 아반떼가 작은 아반떼가 좀 비틀비틀 가는데 예. 크라이슬러 큰 차량이 예. 막 쫓아가면서 뒷공문의를 박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놓고 이제 돈을 뜯어냈는데 그거를 봐준다고? 근데 그걸 이제 돈을 뜯어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아이 나 음주운전 뭐 벌금 내면 되지 재판 받으면 되지 이래서 결국은 어머나. 그게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가 아니고 고의니까 폭처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니까 그렇죠.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상해한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사건은 경찰이 그 김모를 구속하려고 하고 구속이 돼야 되는 거죠. 원래 폭력법 예 위반이면 이 정도면. 구속하려고 했는데 구속영장을 꺾었고요. 예. 검찰이 꺾어요. 그리고 기소를 하려고 왔는데 무혐의로 올리라고 검찰이 지시했다는 당시 수사 경찰관의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 시사 직격에요.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게 도대체 세상에. 이게 시사직격의 보도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지 못했던 분들이 있을 테니까 저희가 정리를 갖다 좀 해드린 건데, 아니, 사기꾼 하나를 예. 그 증거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사기꾼의 모든 잘못을 다 덮어주고,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사람을 엮어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김모야 굉장히 소중한 증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답을 해줘야죠. 그리고 이걸 일종의 주도했던 거래 검사를, 아닙니까? 사업상 파트너 아닙니까? 대가를 그렇죠. 줘야죠. 예. 예. 이거를 또 주도했던 검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검찰총장께서 검찰 독립을 스스로 해방하고. 예. 그래서 한동훈이 최근에 조국 장관이 책을 내자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조국의 비리도 문제지만 조국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서 권력을 총동원한 것이야말로 이 권력의 엄청난 부패와 타락이다. 이건 이제 반사해야 자기네, 되겠네. 예, 이건 자기네 검찰한테 해야 할 말이죠. 그렇죠. 반사, 진짜. 예. 그런데 이런 사건이 실제로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혐의로 가니까 네. 일각에서는 지금 막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결국 윤석열 대권 가는 길에 그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거 아닐까 이런 식의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결론하기 전 거는 뭐다 점치는 건데, 일단은 신생 조직이니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지 예. 중요한 사건 해서 일단은 자기 조직을 만들어낸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하고 존재 근거를 이제 떨쳐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럼 그런 사건으로 볼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하. 뭐, 윤 총장한테 잘 보여서 뭐 나오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예, 공수처 없앤다고 하면 어떡해요? 아, 그래도 공수처 없애는 대신 자기는 판사 출신이니까 뭐 대법관하고 대법원장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글쎄요. 자기가 공수처 문 닫고 나온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아, 그렇군요. 자, 여기서 이제 미묘한 선택의 어떤 지점들이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공수처장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이 공수처를 가지고 확실한 업적을 내고 싶지 검찰 출신에 의해서 문 닫게 되는 그런 꼴을 보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더더욱 실적을 네. 내야 된다. 그런데 네.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첫 번째로 조희영 교육감을 선택한 이유가 네. 없잖아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전화로 연결을 해주셔서 아주 쉽게 이 혐의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한번 꼭 좀 출연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예, 시간 좀 잘 한번 맞춰가지고 한번 예. 또 출연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예.